번째로 만나볼 코디룩은요, 바로 다비치의 강민경님.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코디가 너무 차분하고 예뻐 보여서 저도 준비해봤습니다. 짠! 어때요? 나름 비슷하게 코디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밝은 색감의 코디라 요즘 날씨와도 아주아주 찰떡인 코디랍니다. 비슷한 패턴의 블라우스로 맞춰 코디했는데요. 차분한 색감이라서 그런지 패턴이 있어도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팬츠는 살짝 발목이 보이는 크롭 기장으로 함께 코디해줬어요. 이 블라우스에는 뭔가 딱 크롭 기장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화이트 백으로 마무리. 단정하고 깔끔한 코디죠? 데일리로도 활용감, 데이트룩으로도 완전 추천해드려요. 두 번째로 만나볼 사복여신 연예인은 바로 엄청 유명하죠? 크리스탈님이랍니다. 이건 화보 사진 같았는데 요 사진에 딱 꽂혀서 얼른 가져와봤어요. 짠! 저도 비슷한 색감의 원피스로 준비했답니다. 사진 속 원피스는 약간 가을에 더 잘 어울리는 분위기라서 저는 한여름에도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의 원피스로 준비해왔어요. 172cm인 저에게도 롱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안감 속치마도 길어서 걱정 없고 하늘하늘 가볍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피스의 장점, 어깨 라인이 넓게 떨어져서 팔뚝이나 어깨 커버하기에도 완전 좋겠더라고요. 예쁘게 차르르 떨어지는 라인이죠? 제가 살짝 숙여봤는데 안정감 있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거 있죠. 허리 부분은 밴딩으로 처리되었는데 역시나 짱짱하고 탄탄하게 잘 잡아준답니다. 오늘 제가 뽑은 베스트 룩은 이건데 완전 강추드려요. 다음으로 만나볼 사복여신은 블랙핑크의 지수님. 모든 사복 사진들이 너무 예뻤지만 요 화이트 블라우스 사진이 너무 예뻐서 저도 코디해봤는데요. 어깨와 허리에 핀터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더라고요. 허리 라인이 잡혀있지만 넉넉한 사이즈로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저도 검정색 반바지로 함께 코디해줬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짠!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주름 디자인으로 여유로운 핏이 완성된답니다.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요 블라우스. 평소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블라우스 함께 코디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음은 바로 에이핑크의 손나은님인데요. 요 사진 보자마자 너무 러블리해서 안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라탄백과 모자로 비슷하게 코디를 했습니다. 펀칭 패턴과 밑단 프릴 포인트로 청순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요 원피스. 길이도 너무 짧아 활동하기 불편한 기장이 아닌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으로 편하고 좋았어요. 요즘 저는 스퀘어넥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건 스퀘어넥의 레이스로 마무리되었고요. 이렇게 퍼프 소매까지 더해주니 아방아방 귀여운 분위기 100% 채워준답니다. 밝은 곳에서 셀카 찍으려고 카메라 켰을 때 원피스 덕분인지 얼굴에 형광등이 커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곧 다가올 여름 휴가 시즌에 휴양지에서도 딱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수지님. 티셔츠와 청바지로 편안하게 코디한 요 룩을 짠! 완전히 비슷하게 따라했죠? 포즈까지 열심히 했답니다. 컬러 티셔츠지만 차분한 그린 색감이라 그런지 튀어 보이지도 않고 브라운색의 가방을 들어줘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편안해 보이는 그런 데일리 룩을 완성하고 싶어서 여유있게 떨어지는 핏의 연청 컬러 팬츠를 함께 코디해줬답니다. 그린 컬러 티셔츠로 포인트를 준 이번 룩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그런 데일리 룩으로 편안하게 입기 너무 좋겠죠? 짠! 이렇게 사복여신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 속 패션을 따라해본 코디룩이 끝났는데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